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유튜버의 자세에 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숨어있는 장인을 끌어내는 유튜브는 시대와 함께 성장, 발전하며 노력한 이들에게 등용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4살부터 춤을 시작하여 TV 브라운관에서 유튜브 플랫폼으로 무대를 확장한 13살 나하은 양은 영상을 오래 보고 싶고 춤추는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더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63세인 베이비 부머 세대인 권인하님은 1984년 데뷔해서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잊혀진 가수로 살다가 후배 가수들의 노래를 자신의 감성으로 유튜브에서 커버곡을 부르며 천둥 호랑이 창법으로 인기를 얻어 공중파에 소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새롭게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는 많은 힘이 되는데 유튜버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예. 시대가 유튜브 같은 영상 동영상 시대죠. 이제 글만 올리갖고는 인기를 얻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뭐 글만 안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직접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과학이 발전되고 지식이 발전되고 이런 사회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 활동하는 법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테레비가 없을 때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 테레비가 나오고 나서 활동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인터넷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활동하는 방법이 틀리고 지금은 국제적으로 이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지금 위성부터 해서 다 갖추어지는 시대.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있어도 내하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유튜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 나의 제주로 세계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세계의 스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지금 방법은. 그런데 우리 유튜브에 내 실력을 다 내놓으면 내를 발굴할 사람이 유튜브로 들어옵니다. 나의 소질을 나누어라는 거죠. 나의 소질을 나누게 되면 이 소질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매체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나의 홍보도 되고 나의 재주를 또 꺼내놓고 알림도 되고 그 재주를 필요한 사람이 내하고 인연도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게 유튜버입니다. 누구한테 나를 알아달라고 쫓아다닐 거 없이 나의 소질을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전부 다 꺼내놓고 공유하라는 거죠. 공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감추고 있으면 나의 소질이 안 나와서 남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내놓고 공유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재주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소질을 다양하게 갖추고 나온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소질을 전부 다 세계에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까지도 같이 나누어야 돼. 그게 유튜브예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온 거죠. 후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소통을 해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소질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걸 보라 보라 하지 말고 내놓으면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서 전부 다 내 소질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소질을 감추지 말고 또 내 미모도 감추지 말고 장기도 감추지 말고 뭐든지 꺼내갖고 어떤 식으로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이런 걸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유튜브를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하고 있는 직업을 가지면서 유튜브로 짬짬이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하면 1년 내지 2년을 하게 되면
내 소질들을 잘 이렇게 정성껏 해가 올리면 아마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이상 나올걸요? 유튜브는 그렇게 해줍니다. 유튜브라는 성격이 자기들이 되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요런 거를 마음껏 즐기게끔 해주는 방법을 자꾸 만들어 가는데 거기서 수입도 나와야지. 유튜브 하는데 뭔가 공이 많이 들어가요. 혼자 유튜브 안 돼요. 유튜브 하려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3인 1조는 돼야 유튜브를 할 수 있어요. 혼자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는데 그만큼 질량이 좋아질 거냐? 그렇지 않아요. 3인 1조는 돼줘야 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질이 있는 것들을 그런 걸 끌어내고 요런 것들을 잘 편집하고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재주를 부리는 사람보담도 이 사람은 쉬워요. 내 재주가 있으니까 부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따님이라든지 또 아드님이라든지 요런 저 인터넷을 잘하고 이런 걸 잘 가져놓으니까 이분이 촬영을 잘 해줘야 돼.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또 편집을 또 잘 해줘야 된단 말이죠. 나는 재주만 불이 났으니까 나한테 이걸 작품을 만들어 내주는 데는 그쪽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재주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요렇게 해가지고 어머님이 만일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음식을 잘해 그러면 내가 따님하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만들어요. 그걸 찍어. 유튜브 찍으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 이야기가 참 이게 나는 딸이고 엄마인데 이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가까운 가정을 지금 세계가 보고 싶어요. 딱 그 음식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야기 주고받는 이것이 얼마나 정다운지 그것 때문에 글로 막 쏟아지더라고요. 음식은 좀 모내도 들어와. 이제 그런 식으로의 우리가 가족이 아주 이렇게 잘 지내는 거를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게 막 쏠려 온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하든 친구하고 잘 지내든 3인 1조 이걸 잘 잡아야 돼. 3인 1조가 잘 이렇게 굴러가면 그것 때문에 막 쏟아지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유튜브 시대입니다. 내를 공개해야 되고 이 지구상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를 내놓으세요. 세계에다가 이 지구촌에다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튜브 시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스승님이 10년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릴 때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 몇 명 없었어요. 유튜브에 강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때 유튜브를 올리면서 뭐라고 했냐. 이제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올 거다. 지금 이제 한 10년 되니까 지금 유튜브 바람이 불지요, 이제. 그 유튜브 세대에 가면 나는 아주 저 초기 세대죠.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만큼 올려서 만 강의 이상 올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방송국 아니고는 그런 매체 아니고는 개인으로서 하루도 안 빠지고 몇 강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만 강 이상 올린 거는 독보적인 존재다. 그 세계의 이름이 났어 지금 그 정도로. 그 세계에 따지도 몇 명 안 될 걸요 아마. 근데 뭐 학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를 올려갖고 계속 숫자 채운 거는 몰라도 개인으로 그렇게 올린 거는 내가 3위 안에 들어갈 거 1등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 시대에. 나는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을 세계인들이 누구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이것도 지금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데 시작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 정부 가족이 있기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법문할 수 있고 이걸 끌어낸 거잖아요. 끌어냈으니까 질문을 하니 끌어냈고 끌어낸 거를 이 공유하고 있고 공유를 하니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수십만 명이 지금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한방 터진다. 아직까지 우리 뭉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터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드러내야 되고 지구촌에 내가 있다. 대한민국부터 드러내야 돼. 대한민국 우리가 소질 안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소질을 가진 걸 써먹지를 못한다는 건 내 혼자 있어서 그래. 내 소질과 우리 자식 소질과 우리 손자 소질과 같이 융합하면 누구든지 유튜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게 가족 우애를 만드는데 최고 좋은 게 유튜브예요. 왜? 작품을 우리 가족이 같이 한다면 가족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2, 3년 노력을 하니까 우리 수입이 여기 다 들어온다면 우리는 누구한테 아주 좀 이렇게 뭐 비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소질로 갖고 세상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필요한 경제가 다 들어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욱 좋아집니다. 내 소질을 밖에 내놔갖고 내가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계속 발전된단 말이죠, 앞으로. 그래서 유튜브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근데 혼자 하는 거는 잘 안 되니까, 내가 인연을, 얼른, 조를 맞추십시오. 조는 3인 1조. 이러면 유튜브 얼마든지 합니다. 앞으로 유튜브 시대입니다.